안녕하십니까. 목회나님 원장 수영성입니다. 이 영상은 오십견 질환을 진단하는데 RM 테스트를 하는 영상입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진단은 외정 90도, 굴곡이 120도, 그리고 내외전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양방에서는 동결견, 프로젠 숄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십견이라고 주로 통칭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이 50쯤 정도 되었을 때 견관절이 굳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오십견 환자 같은 경우에 RM 테스트를 해보면 굴곡이 120도, 외전이 90도, 90도에서 지금 더 안 올라갑니다. 약간 덜컥 차이가 났는데, 이게, 그리고, 내외전이라고 해서 열중시하는 동작이고, 자, 지금 현재는, 살짝, 본인은 열중시.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는 굴곡이 120도, 외전이 90도, 내외전은 열중시가 겨우 되는, 이렇게 되면 오십견이라고 하는 어깨가 굳어지는 어깨 관절염이 진단이 됩니다. 이것을 교정을 하는 방법은 이 견갑골을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교정을 하도록 합니다.